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RCT가 좋다의 두윤비입니다. 방금 낭독한 것은 김춘수의 시 꽃의 한 부분인데요. 갑자기 웬 시냐고요?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양자 역학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구거든요. 김춘수의 시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요? 네!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 김춘수의 꽃, 양자 컴퓨터 푸치니. 바로 시작합니다. 꽃을 양자 역학적으로 읽으려면 먼저 양자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양자 중첩에 대해 알아야 해요. 양자 중첩이란 측정과 측정 이전이라는 두 가지 이상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김춘수의 꽃에는 바로 이 양자 중첩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측정이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꽃에는 이름을 불렀을 때와 부르기 전, 다시 말해 측정과 측정 이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즉 측정 이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중첩 상태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음 부분도 살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즉 측정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하는 결과를 동시에 얻었다. 다시 말해 이전 중첩 상태가 깨진 결 어긋남이 발생했다. 양자 중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신기하죠? 그럼 이 기사 그대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양자 컴퓨터는 방금 살펴본 중첩, 측정, 결 어긋남 등의 현상과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 상태, 큐비트를 이용한 컴퓨터예요.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대표적인 수학 난제를 손꼽히는 평인수 분해 문제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도구로도 양자 컴퓨터가 꼽히고 있죠.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기술 규제 대상에 양자 컴퓨터를 포함했고요. 이쯤하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알아야 할 이유, 양자 역학적으로 꽃을 해석해볼 이유는 충분히 설명됐겠죠? 내가 측정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중첩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측정함으로써 그 중첩 상태가 깨졌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별 어긋남이 되었다. 양자 컴퓨터는 이미 우리 산업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도 자사 연구 난제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점, 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는 걸까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는 퀀티니움과 손잡고 탄소 저감을 위한 포획 기술 개발에 활용. 자동차 회사 벤츠는 프사이 퀀텀과 협력해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에 활용. 에어버스는 비행기 무게, 매출, 항공 연료, 소유 경비간 최적 조건을 찾는 데 활용. 바이오젠, 파이자, 머크 등의 제약 기업들은 큐팜을 결성해 신약 물질을 개발하는 데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양자 컴퓨터. 원해요? 원해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큐비트 구현이 먼저인데요. 완벽한 큐비트 구현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큐비트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양자 에러 보정 기술입니다. 여기에 제안되고 있는 것이 논리 큐비트 개념이고, 논리 큐비트는 큐비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동일한 큐비트를 여러 개 구성하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팅을 상용화하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큐비트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초전도, 실리콘, 이온 트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용량 큐비트 양자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동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큐비트 생성과 양자 상태 유지에 필요한 외부 환경 차폐가 있어야 하고, 한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 양성은 물론 이학과 공학적 사고가 결합된 융합 인재 양성도 병행해야 돼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양자 컴퓨터 개발은 그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요.
최근의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작곡가 푸치니의 경우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라보엠, 히치콕, 프란도트. 공통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푸치니의 작품들이란 거죠. 푸치니도 처음부터 대작 메이커는 아니었다는 사실. 별다른 작품이 없었던 시간. 작품 흥행에 실패한 시간이 무려 9년 이상. 그가 그 기나긴 시간을 버티고 마침내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건 푸치니의 잠재력을 믿고 끈기 있게 지원해온 출판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 양자 컴퓨터는 괴별입자 제어와 관련한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끊기지 않은 연구 지원이죠. 그러니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IITP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작곡가 푸치니의 경우처럼요. 오늘 소개한 내용의 원문이 궁금한 분들은 전자신문에 실린 권유환 수석님의 김춘수의 꽃, 양자 컴퓨터 푸치니 편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